가난하고 연로한 나이 때문에 늘 병마와 싸워야 했던 스님이 길 위를 떠돌던 복실이를 가족으로 맞은 게 3년 전. 그렇게 힘들고 아팠던 스님과 복실인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이 되었다는데요. 하지만 스님에게 닥친 또 한 번의 불행, 심각한 병마가 찾아온 겁니다. 갑작스레 온몸이 굳어가며 절망에 빠져있던 스님이 그렇게 홀연히 사라져버리고 홀로 남겨졌다는 복실이. 그것이 영영 이별이 되어버릴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? 그리고 두 해가 흘렀습니다. 그 긴 시간을 녀석이 버티고 있습니다. 곧 돌아오겠다고 스님이 건넨 그 말을 복실인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예, 스님이 쟤를 두고 갈 때는 마음이 좋겠냐고. 둘이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왔었으니까 여기 있을 때는. 아휴, 그게 좀 마음이 많이 아프죠. 스님이 가시고 지한테 부탁을 하더래요, 스님이. 밥 좀 좀 가끔 갖다 주라고. 빈집에 울려 퍼지는 녀석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저립니다. 매일같이 반복되는 기대와 실망 속에 보내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겹고 애같을까요? 그러다가도 혹시나 오늘은 스님이 오지 않을까? 안 못 보는 스님이 그냥 집을 지나쳐버리진 않을까? 다시 집 밖으로 나와봅니다.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림을 이어나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.